가야 익스가 유럽 주도의 데이터 인프라인데 그 아마존. 아마존 구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걔가 다 있어요 지금 곳곳에. 네. 현재 플랫폼을 갖고 있고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새로운 그림을 그릴까? Partners and speakers of today's Gaia X Minister Talk. 모든 사물이 네. 데이터로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네, 네. 가야 X라는 하나의 인프라에서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의 돈이 되는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침 방송 때 한번 예고 드린 바처럼요. 오늘은 김인숙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아X라고 유럽에서 데이터 인프라의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쩔레동화에서도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종시에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자, 김인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김인숙 박사님은 제가 KDI 있었을 때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서 가끔 방에 찾아가서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했던 분이신데 오늘의 가장 큰 테마는 가이아X인데요. 그 전에 아마 이 가이아X를 떠나서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 주권을 뺏기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서 말씀드리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이아 익스 하면 이제 독일식으로는 익스고요. 가이아 X라고도 좋은데 하여튼 저는 가이아 익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 익스가 유럽 주도의 데이터 인프라인데 왜 이런 시도를 했고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왜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한가를 보려면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면 지금은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공유,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주차장, 모든 정보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이제 모빌리티라서 요즘에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저 서비스란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 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복사기다. 복사기를 사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기능, 서비스를 내가 몇 장 복사하면 얼마를 돈을 내는 그렇게 서비스로 계약이 되는 걸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그다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지도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네트워크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그렇죠. 돼야 되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클라우드나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는 차량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지만 네. 이 차량을 운행하는 그 과정에서 차량 그 자체보다도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고 그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인프라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뭐 부품 하나, 자동차 네. 하나를 판매했다면 네. 이제는 부품과 자동차가 네트워크된 데이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야. 다른 서비스랑 네트워크된 상태에서 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네. 인프라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이아 익스가 왜 나왔는지 네. 보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이 생각이 나고요. 네. 그다음 구글 클라우드가 생각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죠. 워낙 커서. 독일이 그럼, 아니라 거의 요즘은 예, 다른 나라도.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기업들을 이길 수는 없다. 예. 그런데 독일이 겁나는 건 뭐냐면 독일의 제조업의 데이터를 아마존에 올리는 겁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예. 그랬을 때 독일 제조업의 노하우가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이 이제 제약회사, 이게 강한데 제약회사의 스마트 헬스 데이터도 아마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제조업, 제약, 의료에 대한 중요한 노하우가 미국 기업인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가장 두려웠고요. 그럼 두 번째는 한번 아마존에 올리면, 뭐 네. 구글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딴 곳으로 옮기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 서로 뭐 연동이나 호환이 안 되나 보죠? 전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거를 네. 잠금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로그인 이펙트라고 그러던데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죠. 예, 예. 내가 한번 갔을 때는 처음엔 좀 싸게 해줘서 갔는데 네.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릴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꼼짝 못하게 잠겨져 있는 네, 그런 네. 상태가 있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노하우를 뺏기지 않으면서 종속되지 않는 거죠. 네. 그걸 아까 종속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게 가야 익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지금까지는 내 정보를 거기다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클라우드 1.0이고요. 네, 네. 저장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네. 거는 이제는 클라우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애저 서비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ERP나 MES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예.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시간당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네. 클라우드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려져 있는 앱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또 서비스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클라우드는 이제 컴퓨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컴퓨팅이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종속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하우를 뺏기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며 생각한 것이 가이아 익스입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내가 을의 위치에 안 놓일 수 그렇죠.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B2C 부분은 이미 거의 장악했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 독일이 주목하는 B2B 영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B2B면 제조업이나 아까 말한 모빌리티나 헬스 이렇게 B2B인 거 기업과 기업의 거래인 경우는 아직 구글 아마존이 장악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없겠죠. 예. 그래서 그 B2B에 특화를 해서 종속성을 벗어나고 자유로운 위치가 뭘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네, 예. 이건 잠깐 여담인데요. 독일 예. 얘기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예. 독일도 정말 우리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좀처럼 B2C IT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힘을 잘 못 써요. 그게 뭐 독일만의 어떤 뭐 아킬레스건이 있는 건가요? 근데 독일이 그걸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는 졌다. 예. 그리고 전반전을 졌다고 생각해요. 전반전을.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를 고민을 해서 만든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리가 졌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꼭 붙잡고 있는 게 B2B하고 하드웨어입니다. 이 용역까지 놓쳐버리면 독일이 이제 완전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하드웨어, 즉 제조업에 갖고 있는 노하우랑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가 어떻게 서로 접목이 되면서 기싸움을 할지 아. 누가 여기서 B2B 하드웨어를 살아남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본인들의 살 길은 제조나 이런 노하우나 약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것마저도 저기 클라우드를 통해서 빨려 들어갈까 봐 이제 경계하고 있는 그렇죠. 와중이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만 놓쳐버리면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예. 상태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데이터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그 아마존 거대 기업하고 싸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명분이 중요한데 이 명분을 데이터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그 주권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땅을 잃어버리면 식민지 시대의 주권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네. 데이터 시대의 주권은 뭐냐,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데이터의 수집, 교환, 저장, 분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데이터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내 제조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할 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교환입니다. 네. 이 클라우드의 중요한 의미는 다른 업종과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교환할 때, 그다음 또 저장할 때, 분석할 때 각각의 경우에 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제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면서 그거가 데이터 주권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이아 익스는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네. 말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주권이란 말을 좀 씁니다. 네. 데이터는 데이터에 관련된 것이고 예. 디지털 주권은 좀 더 큰 의미로 네. 디지털 시대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종속되지 않을 권리. 아까 말한 거대 기업에 종속이 되면 네.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디지털 주권이란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이 말이 더 좀 멋있던데요. 어떤 거예요? 종속되지 않는 것보다도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아, 내가 네. 파트너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자기 주도권이네요. 그래서 네. 그겁니다. 자기 결정권, 네. 자기 주도권 말씀서 여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를 누가 고르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고른다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를 고른다는 건 다른 의미로는 내 강점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내가 누구랑 일할지를 안다라는 거는. 그래서 디지털 주권은 자기 결정권, 남한테 종속되지 않은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인프라라고도 하고 데이터 생태계 이코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구별을 해요. 인프라와 데이터 이코시스템. 그거는 이제 인프라는 기술적인 인프라.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되고 교환되고 저장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인프라가 인프라고. 생태계 에코시스템은 플레이어들의 역학관계를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데이터 주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앱 개발 이런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네트워크를 이코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고민이 뭐냐면 어떤 이코시스템이 오래 살아남을까. 네네. 그 조직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인프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인프라는 그냥 중립적인 거죠. 그런데 에코시스템은 룰하고 레귤레이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책임과 권리, 의무와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나누고 이거 그러니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는 또 공존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거냐. 여기 온 사람들의 어떻게 역학관계를 분리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게 생태계에 대한 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보다도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더 훨씬 더 큰 거죠. 큰 개념이네요.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말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이아 익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면 이제 땅에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그림이 이제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제 가이아라는 말을 이제 좀 주목합니다. 가이아란 말이 대지의 신 이런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이아 이론 하면은 이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봐서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체로 본 것이 가이아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어스, 지구라고 쓰지 않고 가이아라고 썼다는 것은 생명체로서 유기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의미로 저는 가이아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아 익스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재미있는 게 페더레이티드라는 데이터라는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페더레이티드는 연방 국가일 때 말하는데 사실 아까 생태계의 조직을 말했잖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국가의 우리가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 독재 국가, 연방 국가가 다 있잖아요. 그것의 하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조직 구조, 기업이냐, 뭐냐, 뭐 협동조합이냐, 뭐냐 그런 조직을 데이터에서도 조직을 넣은 거죠. 이 데이터 조직에 페더레이티드란 말을 넣은 거예요. 연방. 연방 데이터란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 왜 연방이란 말을 썼을까? 그거를 주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크게 X라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서 X 이렇게 가운데 X가 되고요. 위에가 이제 하늘색은 데이터 에코시스템이고요. 밑에 주황색은 인프라예요. 이렇게 두 개를 또 딱 나눈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밑에 말한 인프라는 뭐 슈퍼컴퓨팅 이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밑에 있는 거고요. 위에를 보시면은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모빌리티, 재정, 금융, 그죠? 에너지, 그다음에 공공, 퍼블릭, 그다음 농업 다 들어 있습니다. 헬스 리뷰 이 모든 서비스가 여기서 된다는 겁니다. 아, 각 인더스트리의 서비스가 다 여기서 다 올라와 있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됐다는 거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연결과 네트워크 데이터로 연결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서비스와 헬스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서비스들이 가이아X라는 하나의 인프라에서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왼쪽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각각의 생태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가이아X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왜 이렇게 구글, 아마존 현재 플랫폼을 갖고 있고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새로운 그림을 그릴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저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CPS라고 그래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 개념 꼭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이해하려면 이 CPS를 이해해야 됩니다. CPS라는 거는 피지컬 시스템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를 갖고 있고 이제 여기 뭐 컴퓨터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건 피지컬입니다. 오프라인이라고 되죠? 그렇죠. 오프라인입니다. 물리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센서를 붙이면 뭐가 되죠? 사이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쌍둥이라고 하죠. 아바타라고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사이버 데이터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물이 네. 데이터로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 4차 산업 혁명, 네. 디지털 전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뭐 농업, 제조업이 구별되어 있지만 데이터로는 디지털은 뭐죠? 0일 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는 다 똑같이 연결,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거를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네. 연결되는 걸 만드는 데이터 인프라의 경쟁력이 중요해진 건 이제. 네, 네, 네. 이 연결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어떤 가격으로 연결시키는지, 어떤 기능을 연결시키는지가 이제 이거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구글과 아마존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이길 거냐? 네. B2C 중에서 영역별로 살아남을 거냐? 네, 아니면 네. B2C만 살아남을 거냐? 네. B2B로 또 살아남을 거냐? 네. 아니면 아마존이 다시 또 가이아 X하고 협업한 구조로 갈 거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모빌리티만이 아니라 제품 제조, 건강, 스마트 시티, 서비스, 에너지가 다 데이터로 연결되는 구조, 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구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트워크가 된다는 건 뭐가 나타나는 거죠? 네트워크로 인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효과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네핏이고 저기 효익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점. 그래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도 애저 서비스라는 거. 모든 것이 애저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딱 그리고 계시면 네. 지금처럼 나는 뭐 헬스는 헬스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 네, 네.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디지털을 이용한 예. 그걸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서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예. 건 일단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 중에 하나가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마라라는 예. 이슈들 있잖아요. 그렇죠. 5G를 중심으로. 예. 그거는 마치 지금 독일이 우려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결국 디지털로 전환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걸 화웨이의 어떤 그 서버나 이런 걸 활용하면 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의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걸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가 미국으로 또 빠져나갈까 걱정해서 그럼 가이아 X는 방식은 B2B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가겠다 뭐 네. 이런 논조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지금은 꼼짝없이 가는데 그러니까 네. 하웨이도 통신 장비를 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통신 내용이 예. 결국 노하우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중국으로 가서 어떻게 써먹을지 보는 거죠. 특허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독일이 걱정하는 거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가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꼼짝없이 중국을 써야 된다거나 꼼짝없이 미국을 써야 되는 경우가 또 무역 분쟁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인프라를 줘버리면 이거는 이제 어느 업종에서 지는 거랑 다른 거죠. 통으로 지는 거죠. 통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밀리거나 뭐 전자 네. 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예. 가야 X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부터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요. 예, 예, 이거는 예. 독일이나 유럽 입장에서 이거 놓치면 우리 죽는다라는 끝난다. 예, 그런 각오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에 주목하고 싶냐면 가야 X, 이 사람 이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구글과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뭔가를 저는 예.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이 플랫폼 기업이 있으면 예. 그 다음에 누가 승자일까가 고민이에요. 그렇죠. 어떤 플랫폼이 승자가 될까? 네, 플랫폼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그 플랫폼 다음 시대는 무엇일까가 예.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플랫폼에다가 블록체인이 붙어야 얘가 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블록체인은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 매니지먼트, 네, 데이터 네. 매니지먼트라는 장만 네. 화폐를 빼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권화해서 매니지먼트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뭔지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독일은 가이아 X에 예. 블록체인의 데이터 넣어서. 매니지먼트 분권화된 걸로 한 것, 그래서 페더레이트란 말을 쓴 겁니다. 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은 지금 현재 클라우드인데 하나의 기업이 운영을 하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수요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이아 X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B2B니까. 예, B2B이고 그렇죠. B2B이고 네 개 오는 플레이어들이 예. 서로 결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자기 예. 결정권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아.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또 예. 자, 연방이라는 건 그렇죠. 각자 자신의 주도권도 있으면서 커다란 준칙 아래 같이 통일된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연방이라는 체계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블록체인이었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방이라는 건 재밌는 건 지방 자치권도 있지만 그렇죠. 또 연방 국가랑 연결이 그럼요.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연방 국가 네. 통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권도 있으면서 연결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면 그게 연방이라는 네. 거고 네. 그게 블록체인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 요소를 넣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클라우드가 혁신적이냐를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느 구글이나 아마존 하나의 기업이 결정하는 클라우드랑 네. 가이아 X처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이 클라우드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참여하려는 신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내 주도권을 살릴 수 있는 가이아 X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꼭 이노베이션 된다는 보장이 없죠. 아직은 뭐 모르니까요. 아직은.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지 가이아 X가 네.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이 사람들은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주목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이아 X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막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수요 조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네.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잡아내는데 벌써 80개를 잡아낸 거예요. 네, 이미. 네, 네, 네. 아, 이런 서비스는 가이아 X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헬스 부분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퓨처 케어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네. 미래의 케어 플랫폼. 네. 네. 케어하는 플랫폼에서 보면은 이걸 세 개로 딱 나눈 겁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 공급만 나누면 되는 얘기는 예, 예. 세 개로 나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드라이버스 해가지고 인더스트리나 R&D 네. 쪽을 하는 사람, 왼쪽은 유저스 네. 이용하는 사람, 네. 이쪽은 프로바이더. 네. 그리고 이제 유저스도 한 명이 아니라 셋으로 예. 나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또 서로 뭐 가족, 친구,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도 또 셋으로 나눴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케어 서비스를 하는 사람. 그다음 이제 병원, 네. 그다음 이제 패밀리로 하는 사람, 네, 네. 이렇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이 다른 이 8명이 모여서 퓨처 케어 플랫폼을 만들고 자기 결정권 확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 네. 가이아 X는 유럽이 주도하는 데이터 인프라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인프라라고 표현해도 좋고 데이터 생태계. 예, 이코시스템을 좀 더 강조하고 예. 싶어요. 왜냐면 예. 이미 이제 뭐 다른 클라우드는 다 인프라가 똑같으니까. 네. 다만 여기는 이코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네. 유럽 주도의 데이터 인프라 이코시스템이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가이아라고 목적을 붙인 거는 그냥 지구, 무생물의 어스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이 시스템이 진화하는 역할, 생명체로서 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페더레이티드 한 거. 네. 연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다음 플랫폼인데 거기에 블록체인을 엮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걸 고민했냐면 우리나라가 플랫폼 기업으로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도 이걸 이겨내려면 플랫폼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넣은 형태로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만들 때도 이 컨셉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거를 가이아가 한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저는 이제 플랫폼에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이 들어갔고 아까 데이터 주권 네. 내가 데이터를 수집, 교환, 저장, 분석할 때 컨트롤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네. 데이터 주권. 예. 예,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법률적인 거, 제도적인 거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쪽으로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들 스마트 팩토리 하다 보면 네. 지금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옮기거든요. 예. 한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클라우드는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지연이 돼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는 0.001초만 늦어도 안 되잖아요. 안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장 바로 옆에 엣지 컴퓨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공장 옆에 바로 있어야 돼서 예. 바로 시간이 없어야 되고 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죠. 아까 말한 네. 네트워크가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랑 또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상호 호환성, 네, 운용성.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고 엣지 컴퓨팅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엣지 컴퓨팅이 아까 페더레이트다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은 엣지 컴퓨팅이고 이게 클라우드랑 연결이 된다면 이게 이제 아까 페더레이트 네. 연방 국가 네. 형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했고 페더레이티드란 말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게 구별하더라고 탈중앙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가 중앙 집중적이죠. 중앙 네. 집권적이죠. 네. 그러니까 D가 붙으면 탈중앙 집중적인데 네. 그건데 페더레이티드는 탈중앙 집권적인 동시에
또 하나로 연결이 네. 되는 그래서 페더레이티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스트리뷰티드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네,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분산된 거, 지리적으로 분산된 거랑 그다음에 탈중앙이 아닌 거랑 네. 지방자치제가 강한 데랑 네. 지방자치제에겐 하나 또 연방국가가 있어서 같이 잘 돌아가는 거랑 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앞으로 데이터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데이터 세계에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엣지 컴퓨팅 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클라우드랑 연결이 돼야 되고 서로 또 계속 상호 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네. 어떻게 그리느냐 예. 여기서 룰을 어떻게 정확하게 규칙을 네. 그다음 레귤레이션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 클라우드의 경쟁력이 되겠죠. 네. 예. 이제 진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태계를 보면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체크할 때 체크리스트로 복잡한 이론도 있었는데 늘 그냥 제일 뻔한 거는 6하 원칙으로 하거든요. 예. 가이아 X는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독일이 유로존 안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사실 독일도 수출입 구조를 보면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쵸. 중국하고 미국의 가장 큰 1, 2등 이런 바이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나라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건지 한국도 포함돼서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시작해서 독일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두에게 개방입니다. 모두에게? 제가 볼 때는 가이아 X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점이겠죠. 그렇죠. 구글한테 갈게 여기면 더 좋겠죠. 예, 예.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고 프랑스랑 같이 했다가 지금은 유럽 주도로 가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예. 집행위원회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돼서 회비를 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플랫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개방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컨셉, 철학은 뭐냐면 아까 말한 분권. 네. 예, 연방주의적이고 자기 결정권이고 데이터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요거에 동의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가이아엑스의 철학을 보면 우리는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독일이 연방제 국가잖아요. 자신들이 제일 잘한 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세계에서 구현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게 연방이고 네. 우리가 잘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잖아요. 네. 네. 그걸 여기다 구현했다고 말해요. 아. 그러니까 시장 경제 막 자유 경쟁만이 아니라 네. 아까만 데이터 주권이란 말 딱 쓰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에게 네.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게 중소기업한테 유리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강점을 살린 거에다가 아. 유럽의 강점을 살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은 아마존 구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알아서 하니까. 그럼요. 알아서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국가가 나와서 나서서 이걸 한 거죠. 네. 와, 저는 굉장히 땡겨요. 네. 네, 그 저는 독일과 프랑스가 하고 있고 유럽이 주도하지만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예.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아까 그 페더레이티드라는 그림,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이아 X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네. 가이아엑스의 아이디 번호를 주죠. 아이디 번호를 주는 기구가 하나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 프로바이더가 데이터를 주는 사람. 네. 예.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앱을 만들어 주든지 보기 좋든지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있습니다. 네. 이제 B2B니까 기업일 수가 있겠고요. 네. 밑에 보면 페더레이티드 카탈로그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카탈로그를 하는데 예. 페더레이티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네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랑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컨슈머. 이 네 명이 이거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네 명이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 네. 결정권.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야 익스 아이디를 번호를 딱 받으면 네. 저는 이제 어디든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구글도 가고 아마존도 아. 가고 지멘스도 가고 모든 거에 아이디 하나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 모든 데이터 아까 말한 뭐 헬스, 모빌리티 모든 걸 다 제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 네. 예. 이 구조가 저는 굉장히 좋고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인증을 등록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생태계인 거죠. 이게 네. 이코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그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를 만든 게 넌 프로핏 파운데이션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 돈을 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도 만들고 네. 개념 정의도 하고 뭐 전략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인증 표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럽 집행위원회랑 같은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네. 정적으로 말하면 네.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돈 버는 거고요. 예, 예. 밑에 참고하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는 파운데이션 이미 만들어서 네.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 파운데이션도 지금 벨기에 또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유럽 연합 차원으로 벨기에다 갖다 놓은 거죠. 네. 예, 벨기에 법을 따르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벨기에다 이제 놨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거의 그 많은 기구들이 다 여기 파트너가 되어 있고 네. 이미. 네. 그다음 이제 플랫폼 인도주 4.0이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이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이제 저는 이거를 이 사람들 일하는 방법도 재밌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일을 하나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유스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텀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니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잡아가지고 유스 케이스를 막 발굴합니다. 네. 아까 80개 나왔죠. 네. 그 유스 케이스 80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크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워킹 그룹이 아니라 스트림이라는 흐름이라는 말을 써요. 예, 예. 이 재밌는 거 이건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까 가이아가 생명체이듯이. 네, 네. 그래서 워크스트림 1이 있고 1번, 2번이 있거든요. 네. 1번은 아까 말한 생태계 그림 그리는 사람. 네, 네. 밑에는 인프라 그리는 사람. 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하고 있어요. 작업을. 그러니까 생태계 그리는 사람, 인프라, 기술적인 인프라 하는 사람. 네. 두 개가 이제 쭉 스트림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예. 자, 오른쪽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에자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예, 저는 에자일 또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이만 에자일 굉장히 반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이 구조를 짤 때 네. 구조의 생명력을 에자 어질레트, 에자일이라고 봅니다. 이 구조가 에자일 한가 안 한가가 이 구조의 혁신 이노베이션을 결정한다고 봐요. 아.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말을 듣죠. 그럼 에드호크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또? 에드호크라는 임의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임의적인. 그러니까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예. 에드호크 되게 싫어해요. 이거는 예. 왜냐면 애도 호크니까 뭐 예. 정해진 게 아니고 인과가 예. 없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딱 그때그때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에자일은 그때에 따라서 알아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에자일과 애도 호크란 말을 쓰고 크로스 섹터 이노베이션 말 계속 씁니다. 네. 크로스 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헬스와 모빌리티가 크로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헬스만이 아니고 모빌리티가 아니고 왜냐면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네트워크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란 말을 씁니다. 크로스 크로스 네. 워크스트림이 들고 상호 오전서에서 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뭐 예. 진짜 그림이 괜찮아 예. 보이는 게요. 사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체들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데이터를 어떤 목적성 아래서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고 데이터를 모집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 사람들이 검색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질병 통제에 이용할 줄 몰랐었어요. 그쵸. 그런데 질병본부에서 독감이 어느 지역에 창궐 했을 것을 진단하기 한 3, 4시간 전에 예. 구글이 먼저 그 동네 사람들이 독감, 감기약을 검색하는 걸 보고 맞습니다. 저 동네 요즘 감기 돌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알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른다라는 그 정확한 그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에자일뿐만 아니라 네. 에드워크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크로스워킹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이종 교합도 네.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아 우리 생각부터 굉장히 유연하게 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작업도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하면 막 목조, 목표, 목적 쫙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가라는 거죠 지금. 유스 케이스를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생태계를 그리고 그것도 에자일하게 가라. 이게 지금 여기서 준 메시지죠. 야, 우리나라 힘들겠는데. 우린 기대 효과부터 써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나와야 돼.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웃풋이 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예. 그렇네요. 예.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온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내놓으라는 기업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보세요. 아는 기업들 한번. 예. 아, 그리고 저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IBM은 왜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IBM 껴있죠. 그 다음에 네. 아까 SAP 들어있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아마존. AWS가 아마존이잖아요. 예. 걔가 다 있어요. 지금 곳곳에. 네.
그 다음에 HP도 있을 겁니다. 네, 있네요. HP가 보이네요. 어깨도 네. 언제나 끼어요, HP가. 네. PWC. 아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척점으로 하려는데 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야 진짜 오픈이네요.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아마존을 배척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마존 여기 들어와야 네. 가야엑스가 크잖아요. 또. 네.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 나중에 교수님 오시면, 저기 네. 박사님 오시면 여쭤봐야지 하는 네. 게 구글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게 예. 아마존 구글을 들어오게 했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 예. 얘네들이 안 들어올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여기 네, 안 들어올 네,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구글 아마존이 이미 들어와 있다. 자기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워킹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도 가서 지금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그렇네요.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네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전문가들이라도 가서 네. 이 작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거 빨리 과제를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법률로 되어 있는지가 쭉 나와 있고 네. 다 최근이죠. 네. 2019년, 20년에 다 지금 연결해서 Alliance for Industrial Cloud 플랫폼도 들어있고 이런 작업들을 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저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엑스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으로 초창기에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신 거고 여기에는 진짜 오피니언 리더급에 해당되는 CEO분들도 마침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치, 예. 이런 분들 중에서 아, 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유럽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과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비즈니스를 모색할 때 지금도 우리 받아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치, 예. 그리고 지금이 초창기니까 더 뭔가 그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좀 이니셔티브를 더 가질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 네. 이 그림을 네. 내가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온 목적도 네. 제가 가이아엑스를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저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붙어야죠, 붙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도 이거를 저 혼자 공부해갖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네. 제가 요 정도인데 같이 하실 사람을 모시는 거 싶은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야도 모여서 이 조직 구조, 네. 데이터의 구조를 세상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예, 예. 예,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서. 특별히 더 나왔습니다. 뭐 여기 이메일 주소를 내보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거. 저는 박정호 교수님의 그 정말 그 가장 저는 오히려 전지 여기 특히 나오고 싶었던 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엘리트들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 분야의 엘리트들만 네. 하면은. 그래서 아, 왜냐면 아. 이게 오픈인 상태고 네. 애자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저는 댓글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 작업이 돼야 우리가 뭔가 일어나지.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그림을 그려라. 누가 그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또 뭐 법령 규정 이거 안 돼요. 중요한 건 컨셉이 뭐냐. 맞아요. 어떤 철학을 갖고 할 거냐. 네. 누가 할 거냐가 빨리 촥 돼야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박정호 교수님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아유, 제가 나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여기까지 했는데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페더레이티드라는 네. 용어, 그다음 네. 블록체인이라는 이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에서는 졌지만 네.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점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예, 그거를 잡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일부로 저희가 네. 가이아엑스가 무엇인지 큰 내용을 잡아봤는데요. 저희 그 쩔레동화는 제 이메일 주소 항상 자막으로 그쵸? 나가요. 네. 우리 박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네. 제가 이메일 주소 제 네. 걸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네. 안 꼬만 일단 드리도록 해서 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조우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 네. 통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링크를 거기에 있는 본부장님 이상급 되는 분들에게도 좀 전달도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네. 세종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네. 또 나누고 싶었던 박사님께 늘 많이 배웠던 네. 이 4차 산업혁명 네. 우리가 요즘 코로나니 그런 걸로 인해서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전에는 계속 이 단어로 우리가 인더스트리를 계속 고도화시켜 왔었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들을 또 한번 다뤄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쩔레동화는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